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지금까지 한 달 살기 지원금으로 1,500만원까지 받아봤다는 사례도 나오면서 한 달 살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숙박비와 체험활동비를 주는 지원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료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귀농귀촌 준비를 하고 싶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전국 한 달 여행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업무가 떠오르면서 함께 등장한 것이 재택근무, 워케이션, 그리고 한 달 살기입니다. 회사 근처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서 혹은 해외에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업무를 보는 동시에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이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인구가 서울 또는 수도권을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전국 한 달 여행하기입니다. 지자체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신청자는 일정 기간 그 지역에 머물면서 할 일을 하고 지역사회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하면 되는 건데요. 공공주택에 당장 들어갈 수 없다면 타 지역에 한 달 살기를 통해서 힐링과 동시에 워라밸을 챙기는 것도 올 한 해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역별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잘 보셨죠? 정리를 해보자면 1박 숙박비 5만원, 최대 29박을 할 수 있으니까 145만원에 관광지 및 입장비 체험비를 한 달 기준 1인 최대 8만원을 지원해주고요. 교통비랑 식비는 자비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2인 기준에서 16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 지역에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있고 당첨이 되면 중복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살기 이용 꿀팁이 있는데요. 대략 지자체별로 한 달 살기를 모집하는 시기가 지역 축제가 있기 한 달 전쯤부터 지역 축제 홍보 비용의 일환으로 한 달 살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역 축제, 예를 들어서 봄에는 벚꽃 축제, 산수유 축제 이런 꽃 축제가 많죠. 그리고 유등 축제도 있을 수 있고요. 불꽃 축제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빙어 축제, 얼음 축제가 있잖아요. 지역 축제가 있기 한 달 전부터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모집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당첨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한 달 살기 공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한 달 여행하기가 지자체별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하반기에도 모집을 하는 곳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올해 마지막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도 받고 즐겁게 여행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여행하기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것들은 농촌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앞으로도 모집 소식이 들리는 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